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자, 막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만 종류만 해도 와, 너무 많고. 뭐 접속사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전치사와 접속사를 왜 굳이 같은 단원에서 냈을까? 왜 굳이 같이 냈을까? 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자, 이게 우리 그 문법 중에 이 전치사가 뭐며, 뭐 시간을 나타낼 때 어떤 전치사를 쓰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를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거는 이제 그대로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뭐 따로 방송 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자, 어떤 전치사와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접속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자, 하나만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입니다. from. 자, from. 자, from이란 뜻은 뭐뭐로부터죠. 뭐뭐로부터입니다. 자, 옆에가 다잘 나와 있습니다만, 원모로부터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나처럼 표시해 주십시오. 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 이 from이라는 전치사와 since라는 전치사가 되게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둘다 성질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since는요, 뭐뭐부터가 아니라 뭐뭐 이래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뭐로부터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근데 그걸 이제 뭐뭐 이래로라고 씁니다. 그러면 뭐뭐로부터라 뭐뭐 이래로랑 뭐 다를 거 있나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바꿔 해석한다면. 근데 영어에서는 이두 개가 굉장히 딱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자, 선생님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위에 그 문장 잠깐 볼까요? The stores open from 9 to 5. 자, 주로 쓰이는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from라고 쓰이는데, from to 해서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쓰이는 from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 상점은 open. 영업한다. 문을 엽니다. 몇 시부터? 9시부터 to 5. 5시까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래 문장 볼까요? Josh and Kate have been together since 2006.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since는 뭐뭐 이후로니까 2006년이라는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함께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since는. 그런데 선생님 분명히 since하고 from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자리에 from을 쓰면 안 됩니까? 왜? 2006년부터라 해도 상관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답은 틀립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자, 이 since란 단어는, 자, 여기 책에 보시면, have been이라는 단어 보이신가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불렀느냐? have plus pp. 또는 have나 has plus pp.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시는 분? 그렇습니다. 아, 똑똑합니다. 바로 현재 완료라고 쓰는 우리가 배웠던 이전에 배웠던 그 용법입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를 우리가 뭐 해놓는다. 그 시간에 집어넣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현재 완료와만 함께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since입니다. 업무 이후로라는 말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로는 since하고 from이 같지만 현재 완료인 have나 has plus pp가 들어가는 그런 문장에는 반드시 since를 쓰셔야지 from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from과 since의 차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둘다 뜻은 똑같은데 since는 무엇과 함께 쓰인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것과 함께 사용되는 게 since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from은 since처럼 이 현재 완료랑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 적어주십시오.
여기도 적겠어요, 내가. 현재 완료와만 사용된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시간 나타내는데, 여러분 많이 이전에 이거 해본 적 있습니다. by라는 전치사와 until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둘다 뜻은 우리나라 말로 똑같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y는요, 어떤 행동이 완료됐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until은 계속의 뜻을 나타낸다.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 편합니다. 일단 적어놓고. 자, 어떤 차이냐? 자, 옆에 문제 그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이 submit란 단어가 뭐냐면, submit는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you have to submit. 당신은 뭐 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뭐를요? report란 말은 보고서를. 자, 중요한 건 Friday라고 하는 이게 마감일이죠. 자, 이때, 까지라는 의미죠. 자, 이 말은요, 제출하다라는 이 행동, 이거를 금요일까지 계속 합니까?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반복으로 금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입니다.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고, 아래 문장 볼까요? The concert tickets are available. Available은 이용 가능한. 자, 이용 가능한입니다. 자, 그 티켓은요, 이용 가능해서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여기에 쓰이는 until은 June이란 건 뭡니까? 6월이죠. 자, 그러면 6월까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티켓을 쓸수 있는 효과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과 또 비슷한 것도 하나만 더 합시다. 아까 했던 것도 store is open until 9 o'clock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 스토어는요, 9시까지 운영 영업을 합니다라고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열리다라는 이 행위가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9시라는 이 시간까지 계속 열려 있다는 행위가 계속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until을 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이는 그냥 한 번입니다. 이런 경우죠. 야, 너내돈 갚어. 언제까지? 내일까지 갚어. 그럼 내일까지 계속 돈을 갚아야 돼? 아니죠. 갚는다는 일을 내일이라는 한 번만 하면 되죠. 그 사이에. 이런 겁니다. 자, 요런 차이인 거 기억나시고. 자, 하나 더 봅시다. for와 during입니다. 둘다 뜻은 같아요. 뭐뭐 동안. 자, 오늘 지금 나오는 이 지금 세 가지 카테고리는 전부 다 뜻이 같아요. 뜻이. 그런데 뜻은 같은데 다른 쓰임이죠. 자, 어떤 차이냐 이것도. 둘다 동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for는 뒤에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숫자로 된 기간이 들어갑니다. for는. 반면에 during은 특정 기간이라는 게좀 애매한데요. 이건 어떤 경우냐? 그 특정 기간에가 시작부터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기간을 말할 때 씁니다. 자, 요거 하나 적어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 가죠. 자, I'm waiting for Susan for 2 hours. 자, 이때는요, for가 뭐뭐 동안이죠. 그런데 뒤에가 2시간이라고 하는 숫자로 된 기간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 나래 거는, 자, 우리는요, play hide and seek, hide and seek은 숨바꼭질을 during recess. recess란 말은 쉬는 시간, 뭐지, 우리가? 쉬는 시간. 뭐라고 하지? 쉬는 시간이 나죠? 쉬는 시간 동안 뭐 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이 쉬는 시간이란 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죠. 아무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종 띵동 쳐서 시작부터 자, 끝났다라는 종이 칠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쉬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통 정의를 하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듀어링을 씁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건, 뭐. 방학 동안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럼 방학 동안이란 말은 fall 쓸까요? JM을 쓸까요? 예를 들면 winter vacation 이라는 게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이란 말을 쓰려면 for을 쓸까요? during을 쓸까요? during을 써야겠죠. 왜 숫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나와있죠? 이때는 during.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겨울방학이란 게 언제 시작한지 모르지만 시작부터 끝나는 그 기간까지가 겨울방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일단 뒤를 더 나갈 건데 지금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잠깐 브레이크하고 가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하고.